그렇죠.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왜 do you happy가 아니에요?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예요? 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치? 거의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좋았어.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오케이. Do you happy가 아니고, are you happy 해야 되는 이유는 얘한테 있어.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거의 기본 형태,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 You happy. 슬슬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하고 있죠. You happy가 어떻게 너는 행복하답니까?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당연히 you are happy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are가 왜 있어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만 행복한을 행복하다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 you happy가 있습니까? You are happy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는데? 행복하다는 you are happy. You are happy였는데 그거는 묻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happy를 뭐로 바꾸면 로 바꾸면 묻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o you happy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에 이 문장에 하다시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두가 나와 두나 더즈가 여기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전부 다 무슨 씨인지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무슨 씨인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쓸데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네요. Happy. 그렇죠. No, I'm not happy. I am angry. 자, I am happy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나는 행복하지 않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I am happy 속에 뭘 집어넣으면 돼? not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떨 때는 not이 그냥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don't나 doesn't가 되어서 문장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자, 이 속에 하다시 있어요? 어, 누가 하다시죠? 자, 얘는 하다시가 아니고 비동사라고 했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 안에 하다시 있어요? 없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두 있다가 있어요?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나요? 이 속에 두가 들어있네.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don't가 되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not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하다시가 없었기 때문에. 두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angry는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화난이에요? 화난다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또 어떻다 하려고 또 비동사 여기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또 물어보네. 아, 좀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화도 났는데. Why are you angry?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면 why. 자, 여섯 가지 질문 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나는지.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가? Who, 무엇, what, 어떻게, how, where, why. 그렇죠.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얘들을 보고 여섯 가지 질문이라 했어. 육하 원칙. 됐습니까? 얘들이 묻는 문장 속에 있으면 얘들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했어. 여기는 where가 있으니까 why부터 시작하는 거야. why 하고 you are angr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angry가 묻는 느낌 들어? you are angr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angr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angry?
그래서 이 문장 뭐였다? Why are you angry? 그렇죠.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계속해서 제가 저번에요. 예. 누구랑 싸워서 네. 반성문을 쓴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 유카원치 이렇게 좋아 쓰라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고 예. 처음 유카원치 뭔지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 네, 이제 이해가 뭐 돼. 하는 거좀 그렇죠.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다음 그녀가 어디에 있니? 왜요? Where is he? 됐습니까? Where is she? 그래서 이거 위치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하고 묻는 느낌. She is야, is she야? 있으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딨니가 됐어요. 어딨는지 물었으니까 이제 묻지 않는 느낌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She is at school. 그렇죠. She is at school. 그러면 she is at school에서 she is는 무슨 뜻이야? She is요? 그죠. 그녀가 뭐 똑같고요. 얘는 뭔 뜻이에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또 얘기해줘야 되지, 이거 까먹었으니까.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am, is, are는 이다란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당연히 있다지. 있다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 at school이 무슨 뜻인데? 학교에. 란 뜻이고, 학교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 물어요, 얘가? 그냥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학교. 그러니까 에스쿨이 영어로 하면 에스쿨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 자, 얘들아, 에스쿨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그러면 에스쿨이 궁금하니까 뭐로 시작하는 거야? Where 하고 그 다음에 she is는 묻는 느낌 안 드니까 she is를 뭐로 바꿔? is she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where is she 하니까 she is where에 대한 대답 at school 학교에.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너나 좋아해?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오케이. Do you like me? 그러면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야?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냐고. 왜 are you 그렇지. like는 좋아하다. 그렇지. 좋아하다란 뜻을 가진 그렇지. 술술 나오네 이제. 저 좋아하다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었지. 그러면 그냥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는데 나는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do를 꺼내 쓰는 거야.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오구 좋아한대요. I like 너를인데. I like you 됐습니까? Yes, I like you. 자,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Yes, I like you. Yes, I like you.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거 물을 건데 이 like you 대신에 뭘쓸 수가 있는데 yes I do라고 할수 있어? 아니면 yes I am이라고 할수 있어? 그렇지. 왜? 여기 하다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am 하면 안 된단 말이야. Yes I do. Do you like me? Yes I do. No I do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너는 왜 날 좋아하는데? 아유 그만 좀 물어보지. Why do you like me? 그렇지.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했죠. Why 한 다음에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근데 그거 말고 묻는 말 you like 말고 do you like.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뭐 네가 예뻐서 좋아해. 네가 친절해서 좋아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다음. 너 그 책 읽냐? Do you read the book? 그렇지.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왜 are you read가 아니고 왜 do you read야? Read를 하다시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다 알았죠. 그렇죠. Read가 하다시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아주 훌륭하고요. 그래서 아니 나 그 책 읽지 않는데. No, I am. No, I don't read the book. 큰일 날 뻔했죠. Excellent. 됐습니까? No, I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지. I read는, I read는 무슨 뜻이야, 진유야? I read. 나는 읽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읽는다 라는 말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읽지 않는다가 돼? Don't. Don't가 아니지. Not이지. 그렇죠? 자, not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하다시가 있어. 그러면 이 하다시가 있는 문장 속에 not이 오면 이 속에 숨어있던 애가 누가 두가 얘를 마중 나와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뭐가 돼? don't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no I am not read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no I don't read야.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진유가 하다가 아주 훌륭하게 잘 수정했잖아, 고쳤잖아, 그렇지? 오, 별표 막 자꾸 점수 올라간다. 오케이, 자, 책 읽는 줄 알았는데 안 읽는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네, 귀찮게. What do you read? 그렇지, What do you read? 그렇죠, 뭐 읽는데? What? Do you read? 마찬가지 여섯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먼저 나오고 묻는 말 Do you read? 그랬더니 나는 신문 읽는다. I read the newspaper. 그렇지. I read. 누가 뭐 한다 붙여놓는다 했죠 영어에서는. I read 한다 the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내가 이상하게 read라고 했는데 read 아니야 read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너... 저번에 네. 뉴스페이퍼 있잖아요. 네네. 내가 뉴스는 그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근데 A가 A 소리 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PA가 pay 된 거예요. 오케이. 너 어디 있냐? Where are you? 그렇지. Which니까 where고 you are 너는 있다. Are you 너는 있니? Where are you? 오케이. 뭐 어딨니 물었는데 하필이면 여기 있대요. I am in the bathroom. 그렇지. I am. 내가 있다. 어디에? In the bathroom에.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네.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그렇죠. 화장실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거야. 뭐 화장실에 그 화장실 안에 다 같은 얘기하는 거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어쨌든 in the bathroom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Where? 하고 너는 있니? Are you? 한 거야.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내가 있다. I am. You는 I로 바꾸고 are는 am이로 바꾼 거죠. I am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만 좀 묻지. 아 별걸 다 묻고 그래. Why are you? 아니 얼굴에. 맞다.
맞아, 틀려. 볼까요? Why are you in the bathroom? 맞았잖아. 그렇죠? 왜 하고 너 있니? 하면 되니까 왜 있냐? Why are you? 어디에?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예. 오케이, 좀 부시럭거리지 마. 가만 좀 있으라. 오케이, 자, 다음. 자, 우리, why are you in the bathroom?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점심 언제 먹나요? 그렇지, when? Lunch. 그렇지, when do we eat lunch? 오, 어려워도 잘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궁금한 거 when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먹는다는 뭐야? 우리는 먹는다. We eat. 그러면 eat의 뜻이 뭐고? 그렇죠. 그 안에 do 들어있으니까 do we eat 하고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됐습니까? 언제 점심 먹냐? 그랬더니 나는 1시에 먹는, 아, 우리는 점심 1시에 먹는데. 그렇지. We eat lunch at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at 1은 1시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at 1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do we eat lunch?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러면 이번엔 조금 바꿔갖고 lunch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점심 식사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아주 잘했죠.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는 뭐 먹나요지, 그치? 우리는 무엇을 먹나요?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똑같아.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when 어쩌고저쩌고 했듯이 이게 궁금하면 얘 없어지고 what이 돼서 앞으로 보라고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나요가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로 해볼까요?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에헤이, 묻는 느낌, 와, 묻는 느낌 들어야지. We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다? What do we eat at 알겠습니까? What do we eat at 1? 와우.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Are 그렇죠. Are you tired? 그렇죠. 왜 do you tired가 아니고 왜 are you tired야? 그렇죠. 됐습니까? 너는 피곤하다는 뭐였어? You are tired. 하다시 들어있어. 비동사 들어있어. 그렇죠. 그랬더니 안 피곤한데. 그렇죠. No, I am not tired. No, I am not tired. 와우, 진영. 박수, 박수, 박수. Excellent. 오, 오늘 진짜 훌륭했어. 오. 자, 선생님이 귀찮겠지만 진영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이따가 금요일까지 할거더 올려놓을게요. 알겠습니까? 혹시 예. 또 성적이 투 올라간 거 아니에요? 눈치는 빠르네. 아니, 아까도 하여튼 성적이 원? 그때 얘기는 분명 투 올라간 거 좀 이따 올려놓을 거야. 수고했어요. 금요일로 봐요. 안녕. 오늘 진짜 훌륭했어.